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식물에 관한 재미있는 카드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YTN 사이언스에서. 네, 식물도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알아본다. 그래서, 와, 이게 무슨 뜻일까? 되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식물이라고 하면 되게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단, 식물은 기본적으로 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건드렸을 때 뭐 미모사 같은 거는 뭐 건드리면은 금방 잎을 움츠리지만, 뭐 보통 식물들은 잎을 움츠리거나 하는 걸잘볼수 없죠. 그래가지고 되게 수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식물 키워보는 사람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빛을 향한 엄청난 그 욕망을 가지고 있죠, 그죠? 식물들은. 예. 그리고 또, 막, 진짜 그냥 꽃을 피우고 하는 걸 보면 식물들이 정말 대단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식물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알아본다, 이건 좀, 야, 이건 좀, 무슨 말일까 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카드뉴스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식물들도 인간과 교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쩌면 미래에는 식물과의 교감도 가능할 것 같다. 오. 야, 근데, 2018년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식물학자들은 식물의 잎이 초식동물들에게 먹기 직전에 화학물질을 배출해서 다른 잎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초롱이라는 반려식물이 있대요. 지금 이그 카드뉴스 쓴 사람은 네, 많은 사람과 관심으로 초롱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네. 근데 초롱이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물이 부족한 건지 물이 많다는 건지 알수 없다. 그렇죠? 식물은 말을 안 하니까. 그렇죠? 강아지의 욕구도 알기 어려운데 식물의 욕구는 얼마나 알기 어렵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진짜 이 초록창에다가 우리 초롱이 왜 힘이 없는 걸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그쵸? 그 대답을 보면 그 이렇게 모순되는 게두개 동시에 나와 있을 때가 있죠. 물이 부족이다. 어떤 사람은 과습이다. 의견이 분분하죠, 그렇죠? 근데 식물들도 인간과 교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이러면, 야, 예를 들어서 논에 벼들이, 아, 저 지금 물이 부족해요. 뭐, 저 지금 너무 뭐가 부족해요. 칼슘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죠? 그러면 금방 대책을 세워줄 텐데, 그죠? 그런데 어쩌면 미래에는 식물과의 교감도 가능할 것 같다. 왜 그러실까요? 2018년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식물학자들은 식물의 잎이 초식동물들에게 먹히기 직전에 화학물질을 배출해서 다른 잎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염소가 지금 그 이파리를 뜯어먹으면 뭔가 호르몬 같은 게, 호르몬이라고 해야 되나? 뭐지? 화학물질이 나와가지고 주변 그 식물들은 이제 그거를 감지를 한다는 거죠. 이때 위험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을 화학 원호 물질이라고 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화학 물질은 메틸 자스몬 네이트.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식물이 애벌레에게 먹히는 중 위험 신호를 전달하면서 나는 빛이라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요건가 봐요. 지금 이파리가 지금 그죠? 이게 지금 먹히니까 여기 지금 애벌레가 뭘 먹으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뭐 그죠? 밝아지네요, 그죠? 와, 신기하다, 그죠? 그리고 최근 국내 연구진들은 식물이 인간의 행동에도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식용식물인 갯기름나물, 우산나물과 종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는 식물인 우슬과 도깨비 바늘에게 인간의 입김을 내뱉었을 때 화학 원호 물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측정했다. 이게 인간의 입김을 내뱉으면 이산화탄소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보니까 진짜 여러분 요게 지금 씨앗인데. 아, 이게 도깨비 바늘인가 봐요. 이게 그죠? 식물 이름이. 근데 이게 종자거든요. 씨앗인데 이거 저도요. 여기 지금 제가 사는 곳이 전남 시골인데요. 장흥이라는 데인데 여러분 그 가을이라든지 아니면 봄에 봄이었던가? 아, 봄이 오히려 봄이었나 보다. 봄에 이렇게 잠깐 산에 갔다 오면은 바지에 이거 엄청 붙어 있어요. 이게 바늘 같은 게 이게 바지 같은데 섬유에다가 그냥 끼어 들어가가지고 절대 안 빠지거든요. 이거 진짜 들러붙어 있거든요. 이게 인간을 이용하는 식물이군요. 그래서 그 결과 사람이 먹지 않는 우슬과 도깨비 바늘은 메틸 자스몬 네이트를 0.04 이게 뭐야? ppb씩 배출했지만
깃기름나물과 우산나물은 약 9배 많은 0.35에서 0.36.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먹지는 않는, 얘네들은 먹지는 않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먹지 않고 우리가 씨앗을 옮기는 정도에 그치지만, 그렇죠? 그런데 먹는, 그렇죠? 깃기름나물과 우산나물은 약 9배 많은 0.45ppb에서 0.36, 그렇죠? 정도의 메틸자스모네이트를 배출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도깨비 바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그냥 이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니까 인간이 오든 말든, 그렇죠? 이렇게 뭐 위험을 느끼지 않는데, 여기 지금 인간이 먹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인간이 오면은 자기가 뜯어 먹히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그런 신호를 내는 메틸자스모네이트를 배출했다고 하는 거네.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고 어린 식물을 20분간 이겨 죽인 연구진의 입김과 일반 사람의 입김을 동료 식물이 있는 유리 공간에 넣어서 비교했다. 이거 잔인하네요. 그런데 그 결과 일반 사람의 입김보다 식물을 죽인 연구진의 입김에 메틸자스모네이트가 23%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거 왜 그러죠? 그냥 밟아 죽였을 뿐인데 왜 그러지? 그 성분이 남아있어서 그런가? 이상하네. 그쵸? 왜 그럴까?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식물은 당신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식물도 화학물질을 배출해서 그러니까 다른 식물을 많이 죽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특징을 알아낸다? 네, 그거는 신빙성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참 재밌네요, 여러분. 그쵸? 이렇게 보면 입김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서 그 제일 중요한 전달 물질은 화학 원화 물질은 메틸 자스모네이트라고 해서 그 농도가 높을수록 이제 식물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 소통으로 한 소통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식물에 관한 또 재미있는 소식을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 찾아볼 테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는 분들 항상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